주정부의 예산 적자가 늘어나면서 일부 서비스들이 폐지될 위기에 처하자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이 복지혜택 축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학교는 주정부가 예산 적자를 이유로 의료복지 부분에 대한 대규모 삭감을 준비 중이라며 이럴 경우 이민자 커뮤니티와 저소득층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민 발의한 부결로 영주권자 노인들에게 지급되던 캐피 프로그램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캐피가 중단될 경우 한인 노인 1,000여 명을 포함한 1만 1,000명의 수혜자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어린이 건강보험인 헬시패밀리도 큰 영향을 입게 됩니다. 22만 5천 명의 수혜자 감소뿐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를 폐지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어 최악의 경우 100만 명의 어린이들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은 매번 예산 적자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의료혜택 삭감이 반복돼 왔다며 주의회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건의할 예정입니다.